소니 RX100 2의 와이파이 기능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으로 제어 기능을 살펴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메뉴에 촬영 다섯 번째 항목에서 스마트폰으로 제어 항목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기기에 와이파이 정보를 입력시키는 것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연결을 한 이후에서는 지금 RX100 2는 NFC 근거리 접속 기능을 이용하는 지원하는 그런 기종이기 때문에 이용하고자 하는 기종과 근거리에 해당 기능을 위치시키면 자동으로 해당 기능을 어플리케이션을 적용시키면서 응용할 수 있게 그렇게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이제 스마트폰으로 제어 기능이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능은 이제 단체 촬영을 한다던가 뭐 셀프 카메라 촬영 기능을 좀더 직관적으로 이용하는 데 유용하겠습니다. 삼각대라든가 이런 것들로 거치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능은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줌,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설정에서 셀프 타이머 플래시 이제 촬영한 이미지를 보는 그런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뭐 단체 촬영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셀프타임을 적용시키고 사진과 동영상 모두에서 이용이 가능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촬영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AF를 자동으로 진행을 하고 이제 촬영된 결과물은 카메라와 스마트폰 모두에 저장이 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공유 버튼을 통해서 바로 SNS 같은 기능 등에서 연동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일단 저는 갤러리를 통해서 한번 촬영된 결과물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플레이즈 메모리즈라는 항목에서 방금 촬영된 이미지가 해당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충분히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가 스마트폰으로 바로 전송이 되고 카메라에까지 접속이 되었기 때문에 저장이 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NFC 기능을 RX100 2가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추후에 이런 기능들을 이용하는데 좀더 편리한 그런 사양이 되도록 되겠습니다.